계속해서 비빔냉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냉면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평안도 지방에서 많이 먹는데 매운 비빔냉면은 함흥을 중심으로 해서 함경도 지방에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함흥냉면이라고 하면 아주 매운 비빔냉면이 됩니다. 이제부터 비빔냉면 만드는 양념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를 하겠습니다. 양조 간장이고요. 양조 식초, 채식 조미료, 고추장, 소금, 참깨, 설탕, 고운 고춧가루입니다. 지금부터 비빔냉면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양조 간장을 넣겠습니다. 양조 간장량은요, 2스프로 5숟갈만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초도 5숟갈, 조미료는요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반숟갈만 넣으면 됩니다. 고추장도 5숟갈, 소금은요 조금만 반숟갈 넣으면 됩니다. 이 참깨도 5숟갈요. 설탕 1스프로 5숟갈요. 고춧가루 5숟갈. 그리고 소스를 쳐서 보겠습니다. 양념장이 이거로 완성됩니다. 이 밀고기는요 비빔냉면 소스로 쪼물쪼물 무쳐서 냉면 위에다 얹어 놓습니다. 이건 밀고기고요. 이거는 냉면 비비는 양념장입니다. 밀고기를 소스에다 다 무쳐 놨습니다. 그 다음에 비빔냉면을 비벼 보겠습니다. 이 면은 비빔냉면을 만드는 면입니다. 이 면은 아깨면과 다릅니다. 고구마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쫄깃쫄깃하고 맛이 더 있습니다. 먼저 냉면을 넣고요. 그 다음에 소스 만든 양념장을 여기다 붓겠습니다. 아, 이제 소스로 냉면을 비비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참기름을 조금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비볐습니다. 이제 그릇에 담을게요. 자, 이제 밀고기 버무리를 한 고명을 얹어 보겠습니다. 이게 밀고기고요. 그 다음에 오이 넣고요. 그 다음에 배를 넣고요. 그 다음에 무 절인 거를 넣어주겠습니다. 완성입니다. 자, 이제부터 아까 만든 물냉면과 지금 만든 비빔냉면을 함께 같이 먹어봅시다. 얘들아, 이거는 비빔냉면이고요. 저거는 물냉면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색깔 좀 봐. 정말 맛있겠다. 와, 이 면발 봐. 정말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정말 맵지 않니? 어, 언니 정말 매워. 근데 진짜 맛있지 않아? 맞아, 진짜 진짜 맛있어. 얘들아, 이 냉면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매콤한 게 정신이 번쩍 들어요. 오늘 너무 더웠는데 이걸 먹으니까 기운이 나요. 근데 너무 매워요. 그런데도 정말 맛있어요.
맞아. 이 물냉면 맛이 어때요?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 저희 집 본가가 평양이에요. 그래서 가족들 모두 냉면을 좋아하거든요. 언젠간 평양에 가서 모두들 함께 냉면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평양에 한번 가고 싶어요. 얘들아, 이 음식은 원래 북조선 음식인데 너들이 잘 먹으니까 너무 보기 좋다. 정말 맛있어요. 언젠가는 한반도에서 어서 빨리 평화가 와서 평양 사람, 함흥 사람, 서울 사람 모두가 우리처럼 함께 사이좋게 앉아서 도란도란 냉면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럼 정말 좋겠다! 오늘 고귀한 생활 채식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For details, please visit www.suprememastertv.com/VEG.